윤핵관,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의 언론 플레이에 단단히 화가 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급기야 잠적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당내에서는 윤핵관에 대한 비상계엄 직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는 그렇다면 여기까지라고 글을 올리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에 들어갔는데 그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윤핵관을 겨냥 익명 인터뷰하고 다니는 그분 이제는 대놓고 공작질을 하고 다닌다면서 직접적인 분노를 표출했고 같은 날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윤핵관 때문에 난장판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여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에 당내에서는 윤핵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도부는 윤핵관이 누구인지 색출 작업에 나선 분위기였는데 전날 밤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하여 윤핵관의 보도 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르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너무나 다른 내용이 많다며 그 사람을 찾아내기만 하면 제가 기필코 이 당에서 축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최고위원은 소위 여의도 근처에서 이 사람 누구다라고 떠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다 확인해봤다면서 아니라는 것은 확인이 된다고 밝히며 윤핵관 색출 작업에 나섰던 것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익명 인터뷰에서 윤석열 김종인의 최후 통첩, 이준석은 이대녀에게 혐오 대상, 김종인의 목리 발언 등으로 그간 내부 갈등을 유발한 점이 다소 있을만하다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고 상황을 짚었습니다. 여기서 윤핵관으로 거론되는 인사로는 권성동 사무총장과 장재원 의원, 장성민 전 의원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는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윤핵관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확실히 아니고 장재원 의원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김 상임선대위원장은 장성민 전 의원은 최근에 만나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도 이날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윤석열 측의 핵심 관계자가 누구냐, 사무총장인 나 아니냐, 내가 흘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냐면서 나도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 우리 캠프의 핵심 관계자 중에 특히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다. 내가 모르는 핵심 관계자가 어디에 있겠느냐며 의아해했습니다. 반면 이날 조경태 공동선대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 보도가 100% 맞다고 보지 않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라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느냐면서 윤핵관의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였지만 그러면서도 조 위원장은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